자, 우리 이제 건너왔는데, 저번에 밤에 6시에 촬영을 중단한 일이 있었어요. 4시 50분에는 이 출렁다리가 입산 금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촬영을 못한 걸 지금 다시 찍은 건데, 수성대로 내려가서 거북바위 쪽으로 하산하는 등산을 하지 않고, 지금 저희들 머리카락, 뭐옷 날리는 거 보면 알지만, 굉장히 여기 기온이 찹니다. 맞죠? 자, 저를 따라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저번에 갔던 수성바위 쪽으로 하산합니다. 네. 자, 천천히 비켜드리고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자, 수성대 쪽으로 지금 내려갑니다. 천천히. 자네들이 조심해. 자네들. 저희들이 등산은 하지 않고 수성대 거북바위 쪽으로 바로 내려갑니다. 거기 가면 또 비경과 풍광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고 뛰어납니다. 쇼츠 팀들도 보고, 나를 보고 천천히. 굉장히 기온이 찹니다. 지금 막 머리카락이 막다 날릴 정도로 굉장히 추워요. 장갑 좀 끼고. 아니, 괜찮아요. 와, 이 바람이 이 화면에 전달이 되나? 와, 진짜 춥습니다. 산에 올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은 산이 사람을 기다리게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람이 산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의지를 낼 수는 있어요. 근데 산이 사람을 기다리는 겁니다. 천천히. 천천히. 와, 이 바람 소리가 들리나? 저희들이 올라오는 거는, 입산하는 거는 화면에 안 담았습니다. 아니, 나를 찍어야 돼. 그래도 자꾸 내려가도. 나중에 보면 머리 잘려가 말만 하고 있어. 너가 스승을 보낼라 하네. 몽달, 머리 없는 몽달로. 아직까지는 몽달하면 안 돼. 그래도 비교적 등산로가 깨끗하다, 그죠? 수승대 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알지만 기암괴석, 절경들, 비경, 풍광이 어느 산 못지않게 진짜 위대한 산입니다. 천천히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위에 한번 비춰줘라, 다리. 와, 용의 진짜 다리 같다. 와, 이걸 지금 사람들이 우리가 지나왔잖아. 야, 아니 한 진짜 한 100층 높이 된다는 말이 맞겠는데? 저 위에 다리까지 다 나옵니다. 아, 그래? 하나, 둘, 셋. 예. 와, 해수하고도 찍혔겠네. 좀 많이 찍어주라. 촬영팀들 고생하는데. 천천히. 됐어. 난 지금, 해주가 지금 뒤로 내려가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그러니까 요게 경선이가 잡아 당겨주고 넘어지지. 근데 나는 이 화면을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얼굴을 낮아지면 이렇게 높아지면 들어야 돼. 낮아지면 들어줘야 되고 지금 따라가고 있어. 이렇게 화면을 시청자분들은 보고 저 양반 또왜 저러노 이러는 거예요. 화면이 지금 움직여요. 그걸 따라가고 있어요. 경사가 가팔라서 어야 아직 댓글로도 한참 남았습니다. 야, 이 친구들 촬영할 때마다 느끼는 진짜 고생. 예, 얘는 날로 먹어요. 얘 봐봐요. 근데 요게 제일 중요해. 요게 제일 중요해. 그래도 왠지 느낌이 얘 날로 먹는. 아줌마 손좀 빼고 어디서. 아, 저 아줌마는 좀 허무주의자 비슷해. 아니, 자기 스승은 쇠가 빠지게 높습니다. 와, 춥습니다. 근데 주머니 손 넣고 Y자 다리로 이렇게 따라오면 못 산다.
오늘 이 지팡이가 없었으면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저희들은 여기 있으면 좀 든든하거든. 와, 아까 1820계단. 인간은 위대한 거예요. 봉정암 같은 데를, 강원도 깔딱고개를 삼보일배로 가는 보살들이 있다잖아. 진짜 위대한 거야, 그는. 야, 계단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 그림들이 숲속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비칠지는 모르겠어요. 오랜만에. 제가 모악산 그 토굴이 있는 데가 요런 경사보다 더 가팔라요. 그런 데는 비포장에 들어가 나무를 내야 되거든. 여기도 군데군데 쓰러져 있는 나무가 있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순리예요. 그 순리의 뿌리가 오늘 아침에 우리 차담 나눌 때 한 얘기인데 그게 어울림입니다. 어울림. 서로 다름이 아니라 너와 내가 하나의 같음으로 한 덩어리가 되는 것. 이게 하나의 어울림이죠. 그게 순리의 뿌리이고. 그럼 우리나라 정치인이 세계 경제가 어렵다 해도 저는 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고난이 아니었던 적은 없잖아요. 역사에. 지구촌 전체의 흐름을 하나의 시장으로 본다면 반드시 위기와 고난 그리고 고통 이런 것도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주의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걸어왔던데 이제 반대편 방향인 거 기억나나? 거북바위를 이렇게 넘어와갖고 이렇게 올라가서 넘어왔어야 돼. 그래서 요 수승대 있는 240m 고공 출렁다리는 절대로 어려운 난코스는 없어요. 등산코스가 데크로드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하고 함께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정말 정말 멋있게 잘 내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숲속길을.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치면에서 가장 아름다움이 수승한 게 있다면, 조화로운 게 있다면, 아름다움의 극치가 있다면, 제 마이크 달려있죠? 네, 선생님. 자신의 가슴 속에서 사랑을 만나는 것만큼 위대한 기적은 없습니다. 사랑이 차갑고 메말라 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사, 그리고 위대하사, 그리고 거룩하사, 스스로 가치면에서 행복할 수 있는 건 자기 자신을 믿어주고 신뢰하는 겁니다. 끝없이 자기 자신을 할 수 있다는 가치 아래 끝없이 자신을 신념으로 신의하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저희들 컨셉이에요. 8인의 보석들이라고 칭한 것도 8인의 부처라고 칭한 것, 8인의 조화라고 칭한 것도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그 가치를 존중하는 가운데 그 텍스트를 닮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동의하실 거죠? 또 거창 수승대가 또 혹은 구름다리가 저희들을 반겨주고 안아주고 맞이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구름다리에서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천천히. 여기서 이제 거북바위 우리 전에 사진 찍은 데가 500m 전방에 있고 성령산 정상이 아까 거기 여기서부터 500m네. 야, 저런 바위 한번 보십시오. 기암괴석들. 장관이지 뭐. 야, 저 하늘의 구름도 숲도 이런 소로길은 전혀 인위적이지 않은 길이거든. 거기에 저렇게 저 요런 나무 숲 사이로 이 나무가 왜 이렇게 키가 크노? 비치는 저 맑은 햇살. 아니 경선이 얼굴이 저 떠 있네. 아, 그러네요. 아, 깜짝 놀랐네. 햇살이야. 그래, 경선이 별명이 그 얼굴의 햇살이야. 그 야인 시대의 맨발의 그 이제 평양 박치기 맨발의 청춘 이런 것처럼 그 얼굴의 햇살이 딱 떠 있네. 자, 또 싹 한번 출발해 봅시다. 요 소로길을 또 저희들이 거북바위까지 전에
릴스에 사진으로 올려드렸는데 거북바위까지 가봅니다. 자, 저를 원래는 제가 오리하이라면 꽥꽥이라는 거예요. 한번 해볼래요? 한번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니는 오리하기 싫니? 자, 오리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재미삼아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소로길을 좋아해요. 굉장히 예쁜 길이야, 이 길이. 수승대. 물이 있고, 계곡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 태양, 그 다음에 숲속. 이런 게 있기도. 안녕하세요. 네. 경서이 조심해라. 됐어. 여기는 조심해도 돼.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니 그렇게 찍으면 안 돼. 쇼츠 팀은. 그럼 여기 다 보이지? 천천히 해. 천천히. 괜찮아. 천천히. 너무 속도가 빨라. 천천히 가. 조심하고 뒤에. 원래는 이런 숲속에서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침묵을 통해서, 사색을 통해서 산하고 하나가 되는 거. 천천히 해, 천천히. 요 촬영팀들이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뒤로 돌아서 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시청자분들은 저 배낭에 뭐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추울 때를 대비해서 방한복이 있어요. 선글라스 정도, 마스크, 그 다음에 목도리 이런 거, 빵모자 이런 거. 잘 따라오고 있죠? 어제도 오랜만에 저 송대 가서 제 백일기도 두 번 하던데 찍고 가볍게 생맥주 한 잔 이 친구들한테, 저는 술, 담배를 안 합니다. 가볍게 한 잔 파티해 줬는데 오늘도 파티하면은 살찌겠다. 오늘은 계란 파티 해야 되겠다. 계란 파티. 가족들하고 손잡고 선도선 걸어오기 좋은 소로길이네요. 바람 많이 불어서 다리 위에서 보셨지만 지금 여기도 바람 정말 많이 붑니다. 무지무지. 그리고 계곡 바람이라서 굉장히 차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자이크 처리해 드릴게요. 왜 다 모자이크 처리해 드리라. 예, 알겠습니다. 많이 놀래신다. 촬영하는 걸 처음 보니까. 천천히 가. 저기 일반인들은 지나가면 많이 당황을 해요. 혹시나 자기 얼굴 안 나와요. 모자이크 처리 다 해드릴게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전국 산천 방방곡곡 저희들이 다닐 때 노천TV입니다. 노천TV입니다. 라면 여러분 얼굴 안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모자이크 처리 다 해드려요. 이 계곡의 물소리하고 제가 다녀왔던 자락길에 예, 예. 가장 아름다운 길 예쁜 같아요. 길, 예. 예쁜 길 같아요. 이 나무 높이가 네. 일단 도하나 이거 어깨 메고 온나? 도하니는 저 다리 저 도하니는 출렁다리에 독사지 찍은 거 없지? 예. 어 설아야 둘이 갔다 온나? 찍고 온나? 잔대도 예쁘게 피었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예. 너그 사람이 뭐 때문에 숲속 좋아하는지 모르지? 숲속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죠? 사람 다 숲을 좋아해요. 왜 그렇게 해요? 숲이 사람하고 다르고 숲은 정직해요.
인간 본연의 순수성이 그걸 본성이라고 하거든. 가장 뿌리 자체가 자연을 닮았다면 자연은 뿌리가 정직하거든. 그래서 자연의 정직성하고 인간이 가진 본래의 본성의 뿌리인 순수성이 만나면 가장 편리한 보편성이 합리성을 띈 채 드러나게 돼 있어. 그걸 우리는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회.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인 유기적 관계를 유지할 때 가장 아름다운 가치관을 지닐 수 있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그 가치관을 엄마, 아버지한테 제일 먼저 태어나서 배우거든. 그때 우리가 배울 때 엄마라 했다, 아빠라 했다고 막 싸운다. 첫 마디를 뗄 때. 엄마, 아빠. 그런데 본능적으로 아빠라고 못해. 엄이라는 말을 먼저 배워. 이런 거. 본능적으로. 그래서 움켜지는 거야, 주먹을. 그게 움켜지다. 그래서 늘어뜨린 자신의 알맹이, 알을 엄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고향이고 우리 본성이고 엄마는 정직하고 엄마는 순수하고 맑거든. 그래서 누군가가 말을 합니다. 보라, 신의 얼굴을. 그래, 신의 얼굴을 보라고 하는데 보라, 저 정직한 자연의 얼굴을. 누가 말했다. 신의 얼굴을 보려거든. 자연의 정직한 저 모습을 보라고. 그래서 똑같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자연은 365일 이 소로길을 걸어도 이 나무 하나는 365일 다른 색깔을 보여준다고.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하지만 스토리텔링상 한 번도 변화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이념과 가치관, 철학, 사상이 정체되어 있으면 썩은 물과 같아. 끝없이 흐르는 물처럼 변화하는 거야. 그 변화 속에 우리는 시대상을 안고 함께 합리성으로 걸어가는 거. 알겠지? 예. 또 가자. 또 등산객들 한 분씩 오시는데 우리가 또 방해를 하면 안 되니까. 이 바람이 불어서 얼굴에 부딪히지? 그지? 근데 왜 바람이 부딪히는데 시인들하고 아름답게 시어를 뽑아내는 그런 작가님들은 바람이 와서 이 볼을 간지럽히고 살짝 터치를 한다라고 아름답게 시어를 표현하노. 아무리 차도 바람이, 시린 바람이 와서 나의 볼을 간지르니 혹은 볼을 터치하니 이렇게 표현하거든. 만지니 이렇게. 그것은 바람이 우리 생명을 위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바람은 절대로 인간의 삶에 고통과 아픔을 주질 않거든. 그러면 이렇게 반문한다. 미국의 그런 토네이도라든지 그 허리케인 같은 거 이런 건 정말로 큰 바람인데 지구촌에 위협이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되지. 그런 거는 조건이 되어서. 그런데 그 조건을 사전에 방지하고 미연에 협력하고 조화롭게, 그것도 인간의 몫이거든. 너 파카 나벨인데 그러면 슥슥 스쳐서 좁은데. 지금 이 친구들은 우리를 찍어준다고 그래요. 아름답게.